안녕하세요. LG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 구입 후기입니다. 지금 책상에 올려져 있는데 34인치 LG 모니터입니다. 모델명은 34WK650입니다. 아마 센치는 86.6cm라고 나와있네요. 저게 아마 대각선 수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34인치고요. 이게 참고로 34WK650 이게 가격이 408,000원입니다. 제가 구입한 가격이 오늘자 기준으로 현금가로 408,000원이고 그 카드로 구매를 하면 한 43만원, 44만원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용산에서 현금가로 408,000원에 구입을 했고 퀵으로 받았습니다. 가격은 퀵 비용 15,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래 등급이 있는데 그건 한 37만원, 39만원 전후인 것 같아요. 그게 34WK500입니다. 그래서 일단 위를 한번 보면 특징을 한번 여기 보면 나와있죠. IPS고 HDR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스피커가 있고 뭐 그 다음에 여기도 LG 울트라 모니터 34WK650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외에 박스에 특별히 다른 건 없고요. 뭐 밝거나 칼로 하지 말라, 오픈 이열 하라 뭐 이 정도가 나와 있네요. 일단 34WK 박스입니다. 이제 하나씩 가볼게요. 일단 박스를 개봉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좌우로 3도 정도는 기울어진다 이런 뜻인 것 같고 스티로폼이 방향 어디부터 시작하는지 방향이 안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옆에는 뭐부터 하라 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누워있는 상태로 뒤에 고리를 먼저 걸고 그 다음 네, 세우는 걸 장착할 때는 이렇게 장착하라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박스입니다. 박스에 간단하게 설명서랑 뭐 케이블 아마 케이블을 볼 것 같아요. 케이블 봉투가 있고 그 다음 위에는 받침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게 하단에 장착하는 바이오 받침 같고 이건 이게 기둥이네요. 뒤를 받치는 기둥. 그러니까 이게 뒤를 받치는 기둥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더 케이블이요. 이거 또 한 번 더 뜯어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뭐 기스가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좌우에 이렇게 고무가 바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합니다. 그 다음 이건 발받침입니다. 가격 감안하면 꽤 깔끔하네요. 뭐 하단에 이렇게 되어 있고 모델명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배사 플레이트, 이게 어떤 규격인 것 같습니다. 저 잘 모르거든요. 처음 사봤는데 배사 플레이트라고 되어 있고 일단 이게 높낮이가 조절이 되나? 아이고씨. 높낮이가 어느 정도는 조절이 됩니다. 일단 이걸 설명서랑 설치 방법, 그 다음에 제품 보증서 간단하게 안내되어 있고 보증기간은 1년, 핵심 부품 보증기간은 2년, 주요 부품 보유기간은 4년. 보유는 4년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1년 무상보증 제품. 그 다음에 케이블이 있습니다. 기본 케이블이 있고요.
테이블 있고 이건 이제 모니터랑 연결되는 어댑터입니다. 이 정도. 네, 한 1.2, 1.5 그 정도 되겠네요. 이건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설명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아마 기둥에 이렇게 꼽아서 뭘 거치를 하는 건가? 아, 선을 이렇게 선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게 속으로는 선이 들어가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선을 걸치라는 그런 의미 같아요. 선을 거치하는 용도. 그리고 이건 HDMI HDMI 케이블입니다. 보이시나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소니 카메라가 느리네. HDMI 케이블인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이게 다고요. 이제 제품을 꺼내 볼게요. 제가 또 박스 중이거든요. 안 버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설명서가 있네요. 일단 개봉하고 꺼집어내서라고 되어있네. 아닌데. 그리고 스티로폼을 개봉하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덮여져 있고, 이걸 이 상태에서 찢어버려야 되나? 꺼집어내서 뒤에 이게 연결을 먼저 필요하면 연결을 해. 아, 그래서 이걸 연결을 해서 꺼집어내라 이런 뜻이 있거든요.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그러면 아까 이 암을 한번 꼽아볼게요. 이거 개봉기 쓰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를 이게 이쪽이 위인 것 같으니까 위를 먼저 장착하고 하단으로 누르면, 아, 여기 보이죠? 클립이 보이시죠? 박스가 약간 맞았네. 네, 이제 장착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번에 끄집어내면 되겠죠? 한번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일단은 꺼집어내기보다는 이 상태에서 여기로 먼저 연결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잠겨집니다. 조금 오래 감아야 되네요.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이제 꺼집어 냈습니다. 와우. 한번, 어우, 무겁다. 아, 이게, 어우씨, 근데 자국이 조금 없네요. 이게 왜 자국이 있지? 솔직히 흠집은 좀 있습니다. 좀 아쉽네요. 그래도
싼 맛에 샀으니까. 자, 이 정도로 두고. 보실래요? 아까 이게 하단에 이거 뒤쪽에 이거 범퍼 있잖아요. 이게 기둥이 확 스프링처럼 됐잖아요. 그래서 고정하는 부분이 없어서 이게 고정이 될까 했는데 모니터 자체가 무거우니까 이걸 올리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제가 그냥 적당히 누르면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올리고 싶으면 그냥 올리시고 낮출 거면 낮추고 모니터 상하 좌우는 상하 이 정도 각도입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최대한 상으로 올린 겁니다. 그 다음에 하단 이 정도입니다. 자, 옆으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보시고 이게 최대한 그 다음 이쪽으로 대략 각도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올려볼게요. 이 정도까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옆에 좀 붙여두면 이제 무게 중심은 여기에 거의 한 요 정도에 있는 것 같아요. 딱 적당하게 딱 잡혀 있습니다. 어우, 큽니다. 이게 버튼이 궁금하실 겁니다. 이게 모니터가요. 좌우 상하 어디도 버튼이 없어요. 딱 한 개 있거든요. 어디냐면 여기 LG 로고 있죠. 요 로고 뒤쪽에 버튼이 조그 형태로 하나가 있어요. 요거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위는 전원 끄기, 왼쪽은 입력 설정, 하단은 게임, 그 다음에 오른쪽은 설정이에요. 오른쪽 설정 가볼까요? 그러면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메뉴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일단 음향에 가서 음향을 최대한으로 거의 최대한으로 키워봤습니다. 제가 이걸 선택한 이유도 사실 음향 때문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조구는 역시 조구 방향이랑 똑같습니다. 조구 일반적인 형태랑 똑같습니다. 오른쪽 오른쪽으로 클릭하면 하단 메뉴로 가고 왼쪽으로 누르면 상단 메뉴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 다음 큰 메뉴에서 밝기, 명암, 뭐 음량, 색온도 그 다음 색온도 같은 거 설정 가능하고 그 다음 오디오 다시 왼쪽으로 내려오면 하단에서 입력으로 가면 이제 HDMI와 뭐 화면 비율 전체 화면 그 다음 자동 화면 비 그 다음 영화 그 다음 뭐 영화 2 아 영화 1은 21대 9 전체 화면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 영화 2는 자막과 같이 21대 9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전체 화면으로 뒀고요. 네, 입력에는 두 가지 메뉴가 있고 그 다음 영상에는 영상 모드가 사용자 설정이 있고 읽기 모드 이게 색감이 변하네요. 읽기 모드 그 다음 사진 영화면 조금 더 컨트가 진해지는 것 같고 HDR 하면 좀 강렬한 느낌이에요. 그 다음 색약자 색 보정 그 다음 FPS 게임 1 이건 샤프니 되게 많이 들어가네요. 그 다음 RTS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 모드를 썼고요. 그 다음 화면 조정을 누르면 화면은 뭐 슈퍼 레졸루션 이거 뭔지 모르겠네요. 슈퍼 레졸루션 그 다음 블랙 라벨 높음 낮은 이것도 기본으로 해봤고 게임 조정은 뭐 응답 속도 프리싱크 블랙 스테빌라이저 크로스 헤어 그 다음 색상 조정 네 그 정도 있고 그 다음 음량 그 다음 일반 설정 언어 한국어
뭐 일본어, 이건 뭐지? 대만인가? 그 다음 위에 중국, 러시아인가? 인도? 모르겠네요. 그 정도 있고, 그 다음 스마트 에너지 세이빙. 아, 소비 전력을 이렇게 기능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 신기하네요. 그 다음 전원 표시 등은 켜질 수 있고, 아니면 꺼짐. 어차피 눈에는 안 보이는 거라서 꺼짐을 해놓아도 되고, 자동 꺼짐 설정, 4시간, 6시간, 8시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꺼짐으로 해놓고요. 그 다음에 HDMI 호환성. 그 다음 시작음. 시작음이 뭐냐면 시작할 때 무슨 띠링 이런 소리가 납니다. 화면 잠금 설정 정보. 정보에 보시면 사용 시간이 있는데 0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 2560에 1080, 60. 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아쉬운 게 뭐냐면, 그게 없네요. 이게 그게 없네요. 그걸 소프트웨어적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전체 화면을 쓰거나 아니면 이걸 반반 나누거나 3등분하거나 이게 그냥 이 조구 설정에서는 안 되는 거고 소프트웨어를 깔아서 설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영화 그 인터넷 16대 9는 좌우가 잘려서 나오는데 이건 지금 21대 9 영화거든요. 저작권 때문에 금방 끌게요. 근데 21대 9는 완전 넓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완전 멋지네요. 이건 어느 분이 게임하는 21대 9 배틀 영상인데 그것도 잠시 보시죠. 풀로 끝까지 저작권 때문에 짧게만 보여드릴게요. 완전 배틀 화면이 늦게 나오는 거예요. 개쩔죠? 내가 싫으니까 복잡한 건 싫으니까 어두워도 인생샷은 남겨야 하니까 모두 담고 싶으니까 궁금한 건못 참으니까 혹시 사운드 들리시나요? 해외 사이트에 지금 이거 보고 있는데 일단 사운드는 엄청 크네요. 그러니까 거의 사제 스피커가 필요 없을 정도의 그 정도 사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스피커, 기본 스피커만으로도 최대로 해놓으면 거의 방에 스피커 좀큰거 두고 그냥 좀 그냥 일반 스피커 따로 별도로 두고 노래, 음악 감상 크게 하듯이 그 정도 있잖아요. 그 정도 사운드까지 들리네요. 막 이게 소리를 키우면 싸구려 스피커들은 막 지지 깨지는 좀 그런 파열음 같은 게 나고 그러는데 이건 아주 크게 키워도 전혀 그렇지 않고 일단 스피커가 꽤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한 몇만 원짜리 저렴한 모델에는 이게 스피커 그게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그게 제원상에는 별도로 표시가 안 돼서 저는 스피커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샀거든요. 근데 지금 사고 나서 스피커 써보니까 스피커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가장 기대하는 건 바로 이거 프리미어입니다. 프리미어에서 이렇게 동영상 편집을 이제 막 연습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27인치를 썼는데 제일 단점이 이거 타임라인 있잖아요. 타임라인을 계속 줄였다가 확대했다 줄였다가 확대했다 옆으로 이동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게이 타임라인을 한 번에 물론 한 번에 다 쓰지는 못하겠지만 여기 이쪽 창 없애버리고 길게 하나로 빼서 진짜 타임라인을 전체를 쓸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효율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지금 마음 같아서는 이걸 두 개를 써서 위아래로 두고 아예 위에는 타임라인 바만 따로 두고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튼 타임라인 바가 이 정도 길게 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그리고 아까 LG 소프트웨어 안 깔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안 깔려서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굳이 그걸 안 깔아도 되는 게 그냥 윈도우 키로 화면 이렇게 좌우로 옮기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쓰셔도 충분히 꽤 이렇게 빠르게 화면을 바꾸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소프트웨어는 깔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리고 화면이 전체적으로 조금 밝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조절을 하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단점은, 단점 굳이 찾으라고 하면 화면을 가까이에서 이렇게 보면 좌우 끝에 이렇게 좌우 끝이 이렇게 완전 겹쳐서 흐릿하게 보여요. 선명하게 안 보이고, 그러니까 끝에 한, 진짜 요만큼, 한, 진짜 한 요만큼 작게 해서 그 선이 이렇게 이렇게 여튼 흐릿하게 이상하게 보입니다. 근데 이게 한 1m 한
80cm, 90cm 이상만 이렇게 뒤로 떨어지면 괜찮아요. 좌우가 끝이 선명해요. 네, 한 1m, 한 80cm 이상 뒤로 떨어지면 좌우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아, 아마 그 와이드 모니터 있죠? 아, 와이드가 아니고 커브드 모니터. 그래서 왜 커브드 모니터를 이렇게 내놨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걸 지금 써보니까 알겠어요. 이게 오히려 영화 같은 데, 제 생각에는 영화 같은 걸 보는 데는 오히려 커브드, 그러니까 편집 같은 거 하지 않고 일반적인 분들에게는 오히려 커브드가 더 나을 것 같아요. 굳이 수평, 수직을 딱 정확하게. 만약에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쓰신다면 커브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커브드, 휜 커브드를 쓰고 그래도 이렇게 편집하는 데는 아마 이렇게 플랫한 게 더 편하겠죠. 그리고 플랫이 쌉니다. 커브드가 비용이 비싸요. 그래서 일단 결론은 이거 가격이 제가 구입한 현금가로 408,000원에 샀고 킥비 15,000원, 그래서 한 41만 몇천원 정도에, 이 정도면 42만원 정도에 샀죠. 배송료까지 참고로 43만원 그 정도에 일반적으로 파는 그런 몰은 할부가 되고 배송료는 무료입니다. 대신 택배로 오겠죠. 그래서 이게 LG가 보면 이게 지금 올해 1월인가에 출시가 된 모델이에요. 지금 제 거는 보면 2018년 4월 생산 제품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주문이 엄청 많나 봐요. 그래서 지금 물건이 거의 매일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계속 물건이 이렇게 생산돼서 용산으로 뿌려지나 봐요. 그래서 오늘도 전화를 하니까 몇 군데 전화를 했는데 다 물건이 없어요. 총판에서 이제 오늘 오후에 물건이 공급이 된대요. 그래서 이거 공급된 거 지금 바로 받은 거고 실제 거기 생산 보면 2018년 4월이라고 나오거든요. 아마 생산돼서 공장에서 준비돼서 바로 나온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제 생각에는 40만원대에 이 정도 모니터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고민한 게 이게 2400 얼마에 뭐 1440, 그러니까 27인치 모니터를 좌우로 이렇게 길게 늘린 형태예요. 그래서 이걸 살까 아니면 3400 얼마짜리, 그 아주 이게 똑같은 크기인데 34인치인데 3400 얼마짜리, 그러니까 훨씬 더 이렇게 작게 보이는, 그 확 크게 보이는 그 고해상도라고 해야 되죠. 그걸 살까 고민을 했는데 그걸 샀으면 후회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크기라면 사실 34인치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에서는 오히려 조금 작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되고, 만약에 이거보다 위에 그 고해상도로 사실 거면 34인치보다는 한 좀 큰 거, 그 위로 몇 인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뭐 38인치나 40인치 그 정도는 쓰셔야지 괜찮지, 지금 이 정도 보이는 그 정도로 본다면 34인치의 울트라 와이드의 그 낮은 해상도 버전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 34인치 가격은 40만원 정도, 그리고 LG니까 뭐 사실 중소기업 제품은 비슷한 가격이 훨씬 더 고해상도의 고성능이 있긴 해요. 근데 AS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이건 LG잖아요. 그나마 좀 마음 편하게 AS도 받고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거 LG로 샀고, 뭐 지금 보면 써보면 특별히 아쉬운 점 없고 뭐 스피커가 되게 만족스럽고 되게 커요. 되게 크고 나오니까 음악 감상하고 이런데 충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화면이 길어서 저처럼 이제 유튜브 해보려고 하고 영상 편집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지금 추천드립니다. 혹시 이거 뭐 제 돈으로 오늘 바로 지른 거라서 뭐 지원받고 이런 거 전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혹시 영상 유튜브 하시고 싶으신 분들 중에서 모니터가 작아서 좀 불편해 하셨던 분들은 이거 하나 써보세요. 제 생각에 이거 듀얼로 쓰시면요 영상 편집이나 영상용으로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